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벨라루스의 대통령이 푸틴이 외치던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정면으로 뒤엎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꽤나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2일 모스크바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공격으로 139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가 배후를 자처했지만 러시아는 거듭 우크라이나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테러범들이 공격 직후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 했고 우크라이나 측에 이를 돕기 위한 창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력히 반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푸틴과 가까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 주장과 대치되는 발언을 해서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26일 CNN 보도에 따르면 그는 테러범들은 당초 벨라루스로 도망치려 했었다. 그러나 벨라루스가 신속히 국경에 검문소를 설치했기에 테러범들이 벨라루스로 넘어오지 못했고 방향을 돌려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간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는 또 벨라루스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봉쇄해달라는 푸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나와 푸틴 대통령은 이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테러범은 우리의 보안 조치 강화로 벨라루스에 들어올 수 없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테러 용의자는 범행 직후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340km 지점인 우크라이나 접경지 러시아 서부 브란시크에서 체포됐죠. 테러 직후 우크라이나로 도망치려 했으니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주장하던 푸틴으로선 루카셴코 대통령의 발언에 머쓱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더 나아가 이 모스크바 테러 사건의 배후에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과 영국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26일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스크바 테러 사건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영국이 관여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보르트니코프 국장은 이번 사건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준비했지만 서방 특수부대가 조장했다고 본다라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었다는 점을 또 한 번 언급하며 이들이 영웅으로 환영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도 이날 러시아 뉴스 채널 샷 인터뷰에서 IS인가 우크라이나인가 라는 질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라며 이를 뒷받침할 징후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동맹관계인 벨라루스의 대통령까지 나서서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했던 것은 벨라루스 국경에 검문소가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러시아 측은 주장을 굽히지 않을 듯한 모습입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